우리 기준님, 기준님은 뭐 그렇게 뭐 힘들게 살아온 것도 없고, 내가 제가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왔고, 응? 내 고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다가만 가야 되는 분이 우리 조씨 기준님이야. 응? 조씨 기준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내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지 알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 없다 소리도 많이 듣고. 맞아요. 그게 우리 조씨 기준님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줘. 하지만 내 주변 사람한테는 피해를 줘. 내 가족들한테는. 어떡해요? 어떻게 주냐면 내 가족들한테까지도 내가 정해놓은 길 안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 어떠한 지금 커나가는 자식들이라 하면 내 자식들은 좀 다른 길로 넓게 보고 좀 융통성 있게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너네도 이 길로만 와. 이 길이 정답이니까 이 길로만 가. 그래놓고 키워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어.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자체는 내 부모가, 내 엄마가 정해놓은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내 자식들한테도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테고, 내가 못 해준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테고,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해요. 맞아요.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맞아요. 돼.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좀 후회하는 후회도 한다는 얘기야. 내가 더좀더 해줬으면. 내가 더 해줬으면,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지만 내 자식한테는 모든 걸다 줘도 부족하잖아. 하지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길 안에서 내가 좀더 해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커트를 하고,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좀 잘라낸 것도 있다 해.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내 자식한테 미안한 게 크다 해. 그게 우리 기준님이시고, 기준님은 2년 전, 3년 전, 그렇게 길진 않은 세월 같아. 그 세월에 내가 어디에 칼을 대도 칼을 댔어 내 운을 좀 넘어가셨단 소리가 나와. 우리 기준님,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셨어? 아픈 데가 딱히 없는데요. 딱히 없어?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내 몸에 칼을 대고 넘어가야 되는 분이라 하세요.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뭐안 좋은 건 없어. 하지만 올해 좀 부딪히는 좀 살은 좀 있어. 사람들, 주변 사람들하고에. 근데 그건 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준님이 지금까지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융통성 있게 잘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은 아니야.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꼭 나와 같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 그게 두세 명, 많아봐야 서너 명이야. 그 사람들 틈방울에서 내가 정말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럴 수 있다 해. 우리 규주님 또한 참 재주도 많으신 분이야. 근데 그걸 다 펼치지를 못하고 살았다 해. 꼭꼭 눌러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또그 길로 가다 보면 내 가족들한테, 내 지인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살아왔다 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준님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못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해. 맞아요. 그런 분이 우리 기준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분을 만나서, 김씨대주를 만나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같이 뭐 처음에는 다 사랑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기준님은 어떠한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 소리는 안 나와. 그래요? 그 무슨 뜻이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내가 도피처가 됐든, 어떠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좀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어떤 큰, 지금 얘기하는 애들 마냥 뭐
눈에 뭐가 씌어서 네. 결혼해도 둘은 안 나와. 그래요? 그렇게 결혼하셨어? 우리 기준님 남편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내가 한눈에 완전히 가갖고 결혼을 하셨어? 신랑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좋아했으니까 네. 결혼한 건 맞는데 네. 내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꺼풀이 씌어서 결혼하고 그랬다 소리는 안 나와. 내가 그래요? 내 삶 속에서 네. 내 가족이 가정을 새로 차려야 되잖아. 네. 그 가정으로 인해서 내 남편 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틈바구니에서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나왔다 소리가 나와.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시기준님은 네. 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네. 조시기준 친정 부모님한테 어떤 좀 원이 지고 한이 지는 일이 좀 있나 봐. 가슴 속에. 왜요? 뭐. 그런 건 없어? 있으면 있죠. 있다, 없으면 있어요, 없다. 말씀하면 되는데. 있어요. 네. 그렇게 내 가슴 속에 한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해요. 근데 그 한은 네. 부모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많았고 네. 해주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 상황 자체가 그러질 못해서 우리 기준님 그거는 좀 털어버리고 사셔. 털어지겠죠 뭐. 털고 사셔. 그리고 이 집안을 이렇게 보면 네. 우리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딸내미가 참 네.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우리 기진님도 그렇고 우리 대준님도 그렇고 다 좋아. 다 네. 좋은데 아까워 사실. 우리 큰딸내미가. 큰딸내미가요? 응. 큰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커나갈 수 있고 네. 모든 거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친구고 네. 모든 거를 해나갈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아이는 좀 공부를 좀 시키지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다재다능하고 뭐 뭘 시키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지금은 신랑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 될까 하는 그런 수준인데 네. 그 전에 신랑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또 못하고 하다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시킨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에. 근데 우리 큰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큰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네.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네. 이 아이는 거기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네. 이 아이는 사실 소견이라는 게 있지. 소견이 너무 빨리 났어. 그러다 보니 부모한테 손벌리기 싫고 짐이 되기 싫어서 자기가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내가 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이 아이는 그렇게 네. 했던 아이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는 이야기지. 저도 아쉬워요. 미안하고 지금도. 그렇지.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돈도 괜찮이 벌고 있는데도 지도 이제 그 생활에 좀 만족하고 있는데도 이제 뭐 좀 가르쳤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런 쪽에서 좀, 네. 좀 튀고 나가고 이 아이는 나라에 이름을 내고 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둘 다 괜찮아. 괜찮고 이 집안으로 보자 해도 괜찮아. 그러고 그래요?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네, 네.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 올해 네. 운 자체가 상당히 좋게 들어왔어. 개미년에.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김씨 대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만 열심히 좀 살으라 그래. 네?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 아, 잘 지금, 일어나요. 해왔던 것처럼 좀 잘 좀 해나가면 운 들어온 것만큼 어떠한 계약 조건이나 어떠한 네. 일에서도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문서 운도 잘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네. 좋게 잘 지나. 우리 대준님하고 기준님 네. 올해 어디 이동할 계획이 있으세요? 딱히 지금 계획 선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신랑이 그 일을 시작하면서 객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같이 중간에 잠깐 떨어졌다가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이 지금 만 3년째 따로 살고 있으니까 제일 길어요, 지금이.
근데 이게 조금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없고 해서 할 얘기가 맨날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야. 아니면 합해야 되는 여기는 건지. 합칠 수가 있는 분들이고, 여기는 올해 이동운이 들어와서 네. 좀 합쳤으면 좋겠어. 그래요? 지금 그러고. 신랑, 제가 이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신랑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약간 혹시나?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하지 마. 아, 그런 해도 생각 안 하셔도 되겠어요? 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김씨 대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일이 우선이야. 그리고 일 자체가 지금, 작년, 그러니까 22년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이렇게 잘 풀려나가고 있어. 끈이라는 게 이제 풀려나가고 있는 중이라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좀 어떠한 그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좀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떠한 그 대금이나 이런 면에서 돈이 잘 돌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을 뿐이지 일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이 이 사람한테 맞아요, 지금? 골재 그 네, 괜찮아요. 앞으로 향후 네. 얼마 동안 계속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운뭐잘 5년, 10년 받아먹고. 쭉쭉 괜찮아요? 네. 이분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분이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뭐냐면, 기준님이 아까 처음에 살아온 것처럼 어떤 틀을 만들었고 살잖아. 이분도 마찬가지야. 그런 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이분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뭐가 있을까? 뭐 어떤 군인이나, 네, 그런 거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분한테는, 군인이나 막 교도관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어떠한 규율 속에서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살수 있는 그런 삶이 이분한테는 잘 맞아. 제복이 잘 맞는 분이셔.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제복이 되는. 들어와도 가둘 수가 있어야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이고, 그래요? 이분은 그러고 주변에서 도움을 참 많이 주는 분이야.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인정도 많이 받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 분이야.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인복이 정말 없다고 네네네. 생각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인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인복이 있어도 이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칼 같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일이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뭘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가 필요로 해서 만난 게 없었던 얘기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차피 만나야 되는 분이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을 잘 찾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떠한 대원이 들어온다 하면 마찬가지예요. 인복도 들어오고 재물운도 들어오고 문선도 들어오고 모든 운이 잘 들어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운 자체를 잘 받아먹으시면 돼.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작년, 그러니까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아까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셔. 아, 그래. 알았어? 그런 아니, 워낙에 생각은. 일에 치중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세심하거나 다정다감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조금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것 그거를 또 미주알구주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체를 일을, 조식이 주님도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제가요? 전 좋아하는데. 미주알구주알 얘기하는 거 좋아해? 네,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이러는 거 좋아하죠, 여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미주알구주알 조식이 주님한테 얘기하면 조식이 주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아닌데. 귀찮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밖에서 주식이 주님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이게 좋은 얘기로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 근데 서로 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은 걸 집에 와서 풀라고 하다 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기주님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틀 안에서 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되고, 우리 김씨 대주 또한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운잘 받아서 이렇게 사시면 돼.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저희 둘이서 이렇게 합은 잘 맞는지, 궁합이. 지금까지 제가 참으면서 살아온 게 많아서. 전부 다다 참으면서 살았대.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근데 우리 기준님하고 대준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이 상생을 해나가야 되는 분들이야. 네. 근데 기준님이 보기에는 대준님이 좀 답답해 보이고 좀 깝깝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대준님이 보기에도 기준님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켜보는 경향은 있어. 하지만 둘이 합은 잘 맞아. 맞는 사람들이니까 좀 아까 기준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나가면서 좀 풀어나가. 응?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남자다워서.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지. 근데 대준님 자체가 그래. 대준님 자체가 좀 어떠한 밖에 있었던 일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시고 싶어 하질 않아. 그냥 밖에서는 밖에 일로 다 끝내고 안에 와서도 어떠한 내가 가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도 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그냥 입 닫고 좀 쉬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치면서 살아와서 그래. 너무 삶에 너무 많이 치였어. 그러다 보니 어깨는 무겁지. 들어와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있지. 고민은 많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되는 일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서라도 내가 노가다를 떠서라도 내가 힘든 일을 내 몸으로 다 해서라도 내가 이제는 좀 한번 가장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니까 좀 지켜봐 주셔. 네. 아, 그리고 아들은 어때요? 지금 학생인데. 아들은 괜찮아요. 네. 아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미년 들어와서 네. 자기가 진로를 정할 거야. 네. 이 아이 지금 뭐 어떠한 이번 연도에 네. 지 계획상에 어떤 뭔가를 뭘 따고 싶어해. 그래요? 뭔가를 좀 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오래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아이가 너무 다방면으로 너무 다재다능해. 조금씩 머시 먹어요?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자체가 머리만 아파. 근데 올해 들어와서 좀 아이가 좀 뭔가를 정립을 시키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올해 정할 거야.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이들은 다 괜찮아. 그래요? 아이들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아, 재미없지 않아요? 재미없지. 재미없어. 이슈거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울리는 없잖아. 응?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있으셔? 뭐 저 9수 들어섰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9수라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이 9수에 걸리면 네. 그 사람들 다 안 좋아야 되는데 기준님은 괜찮다니까. 그 이동수라는 게 제가 뭐 딱히 뭐 이사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이동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흘러가는 네. 거예요? 우연찮게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왜? 그렇구나. 이사운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역을 이동하나? 지역 이동도 이동이고 네. 이사를 하는 것도 이동이고 네. 근데 그 지역의 이동이 더 클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언제쯤이요? 뭐 길진 않아요. 길진 않아요? 아 그리고 저 하나 그게 있다. 신랑이 지금 사업체를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들은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 괜찮아요. 뭐 그 명의를 신랑 앞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딱히 하는 게 없어도 제 앞으로 하는 게 더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자기 그 사업체를 갖다가 네. 내 와이프 앞으로 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더더군다나 골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큰 금액들이 움직일 수 있고 네. 수많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님 앞으로 해놨다가 잘못되면 기준님 앞으로 관제 들어. 그거를 또 대준님이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확 들어가야 될 곳을 되게 조심조심 하겠지. 저한테 뭐가 올까 봐.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일거리를 놓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뭐, 골재가 됐든, 건축이 됐든, 건설 쪽은 제가 전에 이 길 들어서기 전에 네.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아, 잘 알아요. 지금 멀리 전라도에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계약 기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쪽 지역에서 계속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이동도 이동이라고. 근데 거기서 올해 그 어느 정도 골재가 나오고 그거를 해놓고 나면 네. 다른 쪽으로 바로 이동을 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하고 대주님 자체가 지금 그쪽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는 눈 자체가 되게 좋아.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